여기가 김포에서 나름 핫한 단지일까요? 차를 저렇게 길가에 대는 게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어라? 저건 뭐죠? 혹시... 우리 마을 위치는 여기입니다. 양쪽 신도시 사이 뭔가 뻥 뚫린 가운데에 있죠. 아래는 산, 위로는 가건물들로 빼곡한 동네.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총 두 개입니다. 하나는 스타벅스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운전학원부터 시작되는 길. 학원을 지나치자마자 바로 공사 현장이 보이는데요. 엇비슷한 단독들이 추가로 계속 들어서는 모양이네요. 이야, 근데 여기는 운전학원 뷰인가요? 이따가 걸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체크해 보죠. 이쪽 라인은 기초도 아직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죠? 공사 차량들로 마을 전체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피해야겠다. 자, 드디어 본격적으로 마을이 보이네요. 여기도 산비탈을 따라 위로 올라가면서 조성된 형태. 그나마 이쪽은 정리가 좀 된 것 같죠? 가만, 집들의 통일감이 없네요. 타운하우스가 아닌 개별 건축으로 보입니다. 또 단지 내부 도로는 4m가 살짝 넘는 평이한 수준. 근데 잘 보세요. 기초가 모두 제각각이죠? 느낌상 공사가 여러 번에 걸쳐 나뉘어 진행된 분위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같은 현장에 서로 다른 기초 자재를 쓸 리가 없으니까요. 일단 가장 위까지 올라가면 저기 막혔나요? 아, 요렇게 돌아갈 수가 있네요. 살짝 헷갈렸습니다. 여기 가장 높은 쪽은 아직 집들이 다 안 들어왔죠? 이쪽에는 기초도 하다가 만 곳까지 보이네요. 뭔가 현장 전체를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그런 기분이랄까. 하여간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이제 마을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왔습니다. 양쪽 사방 구석구석 뚝딱뚝딱 참 바쁘네요. 마침 딱 공구리치기 좋은 날씨죠? 여기저기 장비차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운전이 참 다이나믹했습니다. 이제 살짝 내려가는 길. 일단 시야가 확 트여서 좋긴 한데요. 가만 있어봐. 향이 저 앞쪽이 북쪽 아닌가요? 다시 지도 한번 볼까요? 아하, 맞네요. 이거 참. 한번 가면서 여기 집들 창을 어디로 냈나 살펴볼까요? 여기저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래 전경을 보자니 북쪽이고 또 그렇다고 남향을 보자니 뒷집이고 참 애매합니다. 살짝 더 내려와서 다른 골목도 좀 볼까요? 그래도 공사는 꽤 활발합니다. 여기가 김포에서 나름 핫한 단지일까요? 그렇다면 여길 찾는 분명한 이유라도 솔직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걸어 다녀보면 뭔가 좀 답이 나올런지요. 아하, 여기서 이렇게 길이 턱 막히나요? 아니, 도로를 왜 이딴 식으로. 그나저나, 이야, 요 주위 분들 출퇴근할 때 진짜 고생 좀 하시겠네요. 다시 또 고개를 올라 갑니다. 아, 근데 이 정도 경사에는요, 차를 저렇게 길가에 대는 게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암만 안전장치를 해놨다고는 해도 경사가 워낙 높아야지. 요거는 마을 사람들 간에 어떤 안전에 대한 규율 같은 게 생긴다면 참 좋겠네요. 다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정확히 딱 마을의 출발 라인으로 보이는데요. 어라? 저건 뭐죠? 아니, 난데없이 왜? 아, 이렇게 차로는 한계가 있네요. 지금부터 걸어서 꼼꼼한 답사 시작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마을은 운유산이라고 하는 이 기슭을 따라서 이 위로 이렇게 높이 펼쳐져 있고요. 요 바로 앞에는 연운사라는 대웅전이 있습니다. 절이죠. 그리고 정면에는 장기동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포에는 이렇게 신도시와 신도시 사이 살짝 마가 뜨는 곳들이 덜어 있는데요. 딱 여기가 그중 하나. 먼저 교통부터 볼까요? 마을 앞쪽으로 양곡로와 김포대로가 사이좋게 크로스! 일산이나 서울 나갈 때 길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길은 그래요. 또 양쪽 신도시 덕에 지하철역도 비교적 가까운 편. 하지만 기본 거리는 좀 있죠. 근데 이건 뭐 버스 타고 가면 되니까. 아, 버스가 총 5대 들어옵니다. 이것들로 여기서 양쪽 시내 모두 자유롭게 이동 가능합니다.
특히 이 8000번, 얘는 대명항부터 영등포역까지 횡으로 시원하게 관통하네요. 아, 물론 유명한 김포 러시아워는 감안하셔야겠죠. 마을 아래로 내려오니까 다양한 카페들이 많은데요. 이쪽에는 애견 카페도 있고 요쪽에는 수족관 카페도 있네요. 저쪽에는 자동차 정비소가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크네요. 산 중턱에 놓여진 마을이라 이렇게 좀 내려와야 상가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딱히 이렇다 할 뭐는 없네요. 지금 이 길은 김포 한강 4로입니다. 이쪽엔 전부 다 맛집, 그리고 길 건너서도 맛집이나 뭐 공장 창고들이 배치되어 있죠. 현재 상황 이렇습니다. 마트, 학교, 병원 아무것도 없어요. 아, 편의점 하나, 스벅 하나 있다. 결국 어디든 양쪽 신도시 중 하나로 나가야만 되는데 이렇게 하염없이 터덜터덜 무슨 도보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노상 걸어 다닐 수는 없겠죠. 게다가 걷기에도 좀 휑한 게 통 안 이뻐서 이렇게 장기역 방면 아파트 단지로 나와야 인프라들이 좀 갖춰져 있습니다. 초중고도 물론 다 있고요. 이렇게 이 마을 버스든 자차든 일단 뭘 좀 타야 안심이 됩니다. 당연히 인프라까지의 거리도 확 줄어들고요. 초등학교는 장기동 방면 운유초, 차로 약 7분 거리고요. 마트는 구례동이 가깝네요. 이마트 김포 한강점 차로 10분이면 갑니다. 거기다 종합병원까지 뉴 고려병원 약 8분 정도 걸리네요. 뭐 이 정도면 교통이나 인프라, 객관적인 외부 접근성은 나름 준수한 편.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내부 안에 있더군요. 혹시 불교 신자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꽤나 곤욕스럽겠습니다. 바로 코앞에서 들리는 이 불경 소리 때문에 말이죠. 게다가 아까 확인해 보셨죠? 이 마을 전체가 북향. 그렇다고 그쪽에 특별히 멋진 볼거리가 있느냐 하면 핸들 돌려야지. 저도 생전 처음 봤습니다. 면허 시험장 뷰. 가끔 머리 아플 때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뭐 나름 소소한 재미는 있겠네요. 에이, 거기는 뷰가 완전히 다르지. 해서 마을 다른 쪽도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게 그 유명한 공창. 일산 성석동 뷰가 딱 이렇죠. 아, 거긴 그래도 향은 남쪽이었는데. 이 대목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런 눈에 빤히 보이는 단점들, 혹시 이걸 극복할 만한 자기만의 확고한 믿음 있으신가요? 없다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기. 만일 있다면 이 마을은 그야말로 김포 최고의 입지. 아니, 전국 어떤 마을도 모두 베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 이런 초가집이 아직도 있네요. 와.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장점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거독립 만세!